YG 자랑 좀 해주세요. 아, YG. 아, YG 뭐 건물 좋죠. 아, 건물 좋더라. 분위기가 좋더라. 딱 들어갔는데, 6층 딱 내리자마자, 여기 옆에 사진들이 쫙 붙여져 있는데, 싸이, 빅뱅, 막, 어? 막 그런 YG 아티스트들이 쫙, 어? 사진들이 쫙돼 있고, 되게 멋지게 돼 있어, 멋지게. 사진 찍고 싶었는데, 거기는 약간 보안 때문에, 아직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는 안 찍었는데, 그 뒤로 이제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의실도, 딱 들어갔는데 회의실 너무 좋아. 옆에 통유리창에 한강이 쫙! 어? 그 한강 뒤로 그 강남이 그냥 강남 그 건물들이 쫙! 야, 딱 들어왔는데 풍경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네. 이 소리가 났어. 진짜 웬만해서는 그런 거 칭찬 잘안 하잖아,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걸 잘 해놨어요. 회장님 지시라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지시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하얀색으로 다 바꿔가지고 환하게 바꿨다고. 그래가지고 쫙 해가지고, TV도 엄청 큰 거야. 뭐야, 몇 인치야? 100인치짜리 달려있는 거 같던데? 겁나 큰거 달려있고, 역시 그 음악하는 회사 아니랄까봐 위에 스피커들이 땅땅! 겁나 좋은 스피커들. 이쪽에 막 냉장고가, 회의실에 냉장고가 있어.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그 스맥 냉장고 아시죠? 인테리어 할때 되게 좋은 냉장고 있잖아. 비싼 거. 스맥 냉장고 딱! 그거 다제 돈이에요. 아, 그래? 빅뱅 앨범 많이 샀니? 구내식당을 가봤어야 된다. 근데 거기 구내식당이, 아, YG가 구내식당이 좋은 이유로 알았어요. 가니까 구내식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거기 주변에 식당이 없어요. 거기 다 빌라촌이에요, 빌라촌. 다 빌라야. 모든 건물이. 근데 YG가 거기 생겨가지고 빌라 1층들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슨 화장품 가게라든지 뭐 그런 게좀 들어와 있지. 다 빌라예요. 그래서 뭐 거기 먹을 데가 없어요. 나도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 옛날 동네 같은데. 막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기획사 연습생 같은 세련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나 이 이질감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YG 앞에 거기 막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기 쫙 있어가지고 막 중국말로 막 사람 짱이 싱이 왕이 싱이 빅뱅 언제 나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K-pop 한류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동네가 YG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뭐, 관광객들도 거길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관광객 대상의 무슨 화장품 가게라든지, 관광객 대상의 카페라든지, 관광객 대상의 뭐 이런 뭐가 생기더라고, 자꾸.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문화 콘텐츠의 힘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네.